5장 전략 시간입니다. 투자자분들께서 조금 더 현명한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에이제 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장의 변동성이 좀 큰 것 같은데요, 대표님. 네,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가 해외 증시에 비해서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유럽 증시라든지 미 증시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이제 5일 이동 평균선 위로 올라오면서 어느 정도 반등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어제까지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뭐 투자자들을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이 어쨌든 가치에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본다면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우리나라 시장이 많이 하락하긴 했지만 사실 포지션은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불안정하지만 어쨌든 과대 낙폭이라는 것이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 지금 뭐 단기적으로 현금이 여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매수를 좀 들어가야 되는 과정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보조지표 중에서 RSI라는 보조지표가 있는데 사실 개별 종목에는 이런 보조지표가 큰 의미가 없고 어떻게 보면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지지만 종합주가지수 같은 경우는 RSI 보조지표가 꽤 많은 꽤 신뢰도가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RSI 보조지표 기준으로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는 과매도 구간에 오늘까지 8거래일째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과거 우리나라 증시 역사를 보면 RSI 과매도 구간에서 이렇게 오래까지 머물렀었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지난 코로나 폭락 사태 때에도 이제 11거래일째 반등이 나왔었던 모습인데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거의 저점 구간에 다다라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극단적으로 매도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 물론 여기서 전제가 돼야 하는 것은 내가 매매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뭐 정상적인 분석이겠죠. 뭐 재무가 좋다든지 기업의 성장성이 담보되고 있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고 뭐 빚을 낸 투자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면 종목을 보유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현금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시장이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을 감안하고서라도 어느 정도 분할 매수로 들어가는 그런 구간이 아닐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시장 자체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긴 하지만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진 않았으면 좋겠고 제가 지난주에는 이 강원랜드라는 기업을 말씀드렸습니다. 뭐 시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영향력을 크게 미치는 대형주들이 아니라 업종이나 종목 자체에 메리트가 있는 종목에 집중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이런 관점에서 이제 다가올 여름, 이제 폭염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된다. 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폭염에 대해서 좀 관련주들 눈여겨보는 게 좋겠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폭염 관련주들 정말 많잖아요. 네, 어떠한 종목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보고 계시는지요? 네, 오늘부터 뭐 장마가 시작되면서 앞으로 폭염주의보도 계속해서 발효될 가능성이 높고 이제 7월달 지나가면서 계속해서 더워질 텐데 뭐 시장에서는 뭐 신일전자라든지 파세코 같이 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기업들이나 옴니 시스템처럼 스마트 그리드 관련돼서 전력난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 뭐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태경 케미컬이라는 기업입니다. 좀 생소할 수 있는 기업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탄산, 액체 탄산이나 드라이 아이스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국내에서 이제 본 사업, 주력 사업 부분에서 국내 1위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이 드라이 아이스라든지 액체 탄산 같은 경우는 정유나 석유 화학 공정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만들어낸 건데 지금 이 태경 케미컬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기사가 하나 나왔죠. LG화학이 앞으로 이제 수소 공장을 건설한다라고 합니다. 2024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면서 수소 공장을 건설하게 되는데 이 수소를 만들 때 또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이산화탄소를 LG화학 측에서 이제 포집을 해가지고 태경 케미칼에 이제 업무 협약을 맺어서 태경 케미칼에 이제 전달하게 되면 태경 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뭐 액체 탄산이라든지 드라이 아이스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 드라이 아이스나 액체 탄산 같은 경우는 또 여름이 되면은 수요가 많이 늘어날 수 있는 품목이죠. 액체 탄산 같은 경우는 뭐 반도체 세정에도 쓰이고 뭐 조선 용접에도 쓰이는데 식료에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드라이 아이스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지만 뭐 최근에 신선식품이라든지 이런 배송에 많이 사용이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날씨가 좀 더워지게 된다면 시장에서 어느 정도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LG화학과의 그런 업무 협약을 통해서 이 태형 케미칼이 생산할 수 있는 드라이 아이스라든지 액체 탄산에 대한 원재료가 안정적으로 확보가 되는 것이고 기존에 뭐 하루 기준으로 820톤 정도를 생산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LG와의 업무 협약을 통해서 600톤 정도가 늘어난다라고 합니다. 안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이런 메리트까지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뭐 지금 현재 시장에서 뭐 대다수의 종목분들이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매수할 메리트가 있지만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여름을 대비해서 어느 정도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시청자분들께서도 좀 관심 있게 가져보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드라이스 관련주 태경 케미컬을 여름 수혜주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배송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수혜까지도 기대된다라고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후장 전략 AJ 인베스먼트 이재규 대표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